오킹은 지난 라이브 방송에서 코인 논란에 관련하여 방송을 진행하던 중 오열하고 있던 상황에서 갑자기 오킹의 동생 오킨이 경찰과 함께 난입하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라이브 방송 내용 한번 보시죠. 방송 좀 꺼주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끊을지 몰라요. 이거 방송. 이거 어떻게 끊어요? 콘센트 꺼주세요. 그냥. 이후 오킹의 카페 매니저는 팬카페에 공지를 올리며 방송 이후 오킹은 과업이 너무 심해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는 중이라며 당분간 본가에 내려가 계시도록 조치했다고 하였는데요. 그러면서 방송인 오킹보다 인간 오병민을 케어하는데 주력하고 필요한 조치하겠다고 말하기도 하였는데요. 이후 하루가 지난 5월 30일 다시 팬카페를 통해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오킹이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라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팬카페 공지에는 오킹님은 현재 담당 의사 판단하에 입원 절차를 마무리했다며 외부와의 소통 자체를 차단한 상태이다라고 말하였는데요. 오킹보단 오병민이라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조치이고 여러분들 또한 많은 걱정들 하실 거라 생각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상황이 풀리고 정상적으로 돌아오기까지 솔직히 어느 정도 걸릴진 모르겠다며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는 과정까지 조작이라고 만드는 현실이 쾌탄스럽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병원에 들어가기 전까지 본인의 행실과 언행들을 후회하였고 많이 바뀌어서 미안하다고 민폐만 끼친다고 사과만 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감성팔이라고 하셔도 좋은데 진심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문제들이 더 생길지 모르겠다며 솔직히 맞는 건 맞고 아닌 건 아니고 당장 확인이 불가능한 영역은 시간을 달라며 이후 이야기 드리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복귀가 얼마나 걸릴진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위너즈 전 대표 최승정은 이날 오킹에게 마지막 기회를 줬는데 오킹 회사 측에서 오킹이가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핸드폰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라며 일은 다 버려놓고 입원했다고 하니 할 말이 없다. 너무너무 답답하다라고 토로하기도 하였는데요. 그러면서 제정신으로 돌아올 때 본인도 대화 나누고 싶다고 한다라며 일단 아프다고 하는 애를 무작정 까는 거는 도리가 아닌 것 같다. 오킹도 퇴원 후 진심을 다해 모든 것을 솔직히 말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들의 관계는 이제 떼어내고 싶어도 떼어낼 수 없는 관계가 된 것 같은데요. 오킹의 정말 정신병원에 입원했는지에 대한 네티즌의 의견 또한 분분한 상황입니다.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사람은 살려야 하니 별탈 없이 복귀보다는 문제가 있다면 경찰 조사도 받고 다른 일 하면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오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남겨주세요.